사람이 어떻게 해서 살려면 사나 보다. 어, 무슨 짓을 못하겠어. 어, 잠깐만. 야, 이거 먹으면 안 되나? 좀 아닌가? 근데 이거 안 되나? 우와,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인데. 정말 우리 시원 씨 너무합니다. 은정 씨가 그렇게 목이 마르다고 했는데. 목이 마르다는 건 핑계였고 시원 씨와 단둘이 있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목이 마르다는 건요 좀 핑계였고요. 응? 시원 씨랑 같이 있으려고. 에휴, 나머지 두 명 들으면 섭섭해야겠다. 괜찮아요. 내가 시원 씨 좋아하니까. 네?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너는 내게 묻지만. 왠지 익숙한 은정의 고백 멘트.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말인데.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너는 내게 되게 물어보고 싶지만 내가 좀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응? 네? 저게 이런 얘기 한다면 시원 씨를 만나기 위해 많은 이별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 시원 씨 만나기 위해서 그렇고 그렇게 수많은 이별을 했는지 몰라요. 시원 씨는 내 온몸으로 부딪혀 느끼는 사랑뿐이에요. 시영 씨, 늘 내 곁에 머물러 줄래요? 대답이 좀 너무나도 유치한 은정의 고백에 시원은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저 나중에 그대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했던 거. 그럼 저도 한마디 할게요. 은정 씨 다시 생각해봐요. 누구를 만난다는 거는요, 정말 이 지구에는 65억이라는 인구 중에 두 명이 만난 거잖아요. 네. 누군가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네. 중요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더 생각해봐요. 해는 저물고 깜깜해진 무인도. 이곳에서 하루를 보내야만 하는 슈퍼주니어 멤버들은 어느새 이 섬에 완전 적응. 맨발로 나무를 올라타고 야자수도 척척 따고. 가요계의 왕자 슈퍼주니어, 밀림의 왕자 타잔데다. 시원과 기범이 철저한 무인도 표류기를 찍고 있는 사이 자연스레 동해와 은정은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배고프다. 배고프죠? 아, 먹을 것도 없고. 근데 고기 조리는 거 처음인 것 같아. 조리는 거? 없었나? 그때 그때 이후로 거짓말 되게 많았는데. 에헤이! 진짜! 거짓말! 시원이랑, 시원이랑 노는 게 더 재밌지. 아니, 우리 몰카 같이 했잖아요. 언제? 짜고. 아. 그래가지고 좀 더 가까워진 것 같고 해서. 아, 좋았네. 할 만한 거 아니야? 옷장에서 몰카 했을 때. 옷장? 아, 아, 아. 눈이 저런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한 거. 네. 그때 기분 나빴죠? 그 기분? 나빴나? 몰카 그거니까. 그러니까 기분은 좀 언짢았을 전혀. 아, 기분은 언짢아야 나.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다 성격이 다르니까 모든 사람들 취향도 다르고 하니까. 어제 테라스에서 어제? 우연히 봤잖아요. 아, 아니, 방에서요? 베란다에서? 아, 애제이 오빠 눈치 없게 진짜.
하고 싶은 말 되게 많았는데. 지금까지 난 슈퍼주니어와 데이트 게임을 하는 여자였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슈퍼주니어의 그녀 막 이래가지고 3대1 막 했었잖아요. 하지만 이젠 동해 씨만의 그녀가 되고 싶어요. 동해 씨만의 그녀가 되고 싶은데요. 진심이 됐어. 진짜? 지가 에버스 스포츠 됐어. 어떻게? 어떻게 뭐? 제 마음 받아줄 순 없어요? 너무 어려운데. 좀 더 볼게요. 서로 만나면서 알 수도 있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요. 좀 답답하면 미치니까. 확인자에게 빨리 답답했잖아요. 저 만나면 힘들어질 텐데. 왜요? 네? 사람들 그래. 이렇게 사이판에서의 러브스토리는 끝이 나고 지난 8일간 의도하지 않게 관찰 카메라 속 주연 배우가 됐던 슈퍼주니어 새 멤버들. 이제 그들에게 연극이 끝났음을 알려줄 시간이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여러분 일어나세요. 여러분 일어나세요.